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타는 애들도 더 많아졌고 이러면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캠퍼스에 발끝 한번 안 대보고 이 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석사를 들은 지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학사를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4년 과정을 마쳐서 졸업을 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에서 헬스 테크놀로지스라는 마스터스 오브 사이언스, MSC라는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경험의 바탕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런 유학을 하시는 걸 비추천합니다. 자, 일단 왜 비추천하고 이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온라인 유학을 저는 비추천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은 공부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유학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가장 얻은 값진 것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유학은 제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캠퍼스에 있는 바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학비를 내고 과연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자, 이런 경험 부족이 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오냐면요. 영어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회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영국인들과 대화를 해야지 가장 잘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화의 방식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좀 다르고 빈도수도 확 줄고 영어를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상황 이런 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회화 쪽에서 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회화 영어가 안 느는 점에서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다 뭐 했어요? 채팅을 씁니다. 채팅을 쓰는데 여러분들 영어로 채팅하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저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뭐라고 써야 되지? 구글에다 쳐본 적도 있다니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해야지 이상하게 안 들리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교수님께 말 걸기도 굉장히 망설여지고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데 직접 교수님한테 이제 채팅으로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대답이 올지도 모르고 교수님이 바쁘신지 안 바쁘신지도 모르고 이메일로 보내면 세월에 네월에 오래 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면 되는데 어떤 과를 듣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라는 과가 코딩 위주의 이런 석사거든요. 조금 하다 보면 물어볼 게 뭐 짜잘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질문을 하려면 매번 채팅에다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죄송한데 이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한테 매번 채팅으로 물어보고 돌아버리겠는 거죠. 자, 이런 아카데믹한 쪽 토픽을 좀 더 밀고 나가서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듣는 게 사람은 다 밀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나는 딱 루틴을 정해서 오늘 내가 대학교 가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딱 준비하고 할 거야 이러지 않으시면 강의는 쌓이고 과제들은 쌓이고 팀플은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돌아버리겠는 거죠. 질문하면 한 일주일씩 걸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온라인 석사라는 게. 자, 여기서 또 나온 주제가 또 뭐냐면 팀플이에요. 자, 우리 이제 팀플 미친 잘하면은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들이랑 온라인으로 팀플하면은 잘 안 된다는 게 딱 이미 감이 오시죠? 근데 또 게다가 또 외국인들이야. 나 소통도 잘 안 돼. 채팅으로도 어떻게 영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소심해가지고 만약에 그 채팅 뒤에서 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버스 타는 애들도 더 많아졌고 이러면서 팀플 하려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지금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리서치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들이대야 돼요, 채팅으로.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돼. 애들끼리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팀의 전진도가 느려지고 서로 이제 인포메이션 쉐어링도 느려지고 즐거움도 반이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게 처음 유학 오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딱 임팩트가 오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거를 캠퍼스에 발끝 한번 안 대보고 이 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는... 특히나 요새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만들어져 있는 과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비추천해드리는 가장 이제 큰 결론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기존 학비를 내면서 다니기에는 저는 이제 비추천합니다. 또 이제 온라인 강의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죠. 모든 일에는 좋은 점, 나쁜 점 다 딸려오니까요. 일단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험이 쉽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임페리얼 다니면서 직접 이제 시험장 가서 쳤던 시험보다는 훨씬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처음 머신러닝 시험을 봤을 때도 오픈북이었습니다. 물론 오픈북이라고 다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심신적인 안정감 그리고 이제 루틴을 가지고 시험 직전에 명상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킹스 칼리지에서 이번에 그 머신러닝 시험 볼 때에는 24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24시간 안에만 시험을 치면 되게 해놨더라고요. 자,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게 된다는 아까 비추천해드렸던 요소를 뒤집어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특히나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인데 자기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 편이라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도 갔다 오고 워라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너무 좋은 큰 장점이 하나가 있죠. 자, 생활비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교통비 안 들어가지, 학교 안 가서 친구들도 안 만나니까 돈도 안 들어가지, 술값도 안 들어가지, 모든 안 좋은 점에는 다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 생활비가 훨씬 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온라인 석사를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향수병이 안 생겨서 좋지 않나 싶어요. 유학을 이제 1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집이 그립고 언제나 부모님이 그리운 게 현실입니다. 이제 외국 땅을 밟지 않고서도 뭐 영국의 이제 멋진 대학교들이 제공하는 이런 과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채팅하는 게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쩌면 더더더 중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미래에는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 채팅을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최대한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생기는 온라인으로 하는 영어 채팅 기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 영어 기술 이런 것들이 가꾸어지지 않을까라는 장점을 떠올려봤습니다. 나는 진짜 공부만 하러 유학을 가려고 했고 학비도 나한테는 별로 비싸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수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뭐 팁 3개만 드려보자면 일단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열심히 온라인으로라도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배우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생활 루틴과 공부 루틴을 짜가지고 그거를 정말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루틴과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석사를 마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은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팁인데 이 석사를 내가 왜 지원했지? 라는 생각을 매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고 좀 힘들 때 계속 그걸 보는 편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임팩트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방향을 택했는지 다시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해주면서 강의도 열심히 미루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너무 값진 시간에 정말 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의 석사에 대한 이제 잠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지금 석사를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휴학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영국에 있을 취업비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생비자 바로 캔슬되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현재 지금 휴학을 한 이유는 이제 NHS 디지털 팀에서 이제 채용이 된 상태고 이제 1학기 마치고 이제 정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2년 안에 픽업을 해야 합니다. 석사를 중단하고 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킹스 칼리지 석사를 들어간 이유가 이제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이지만 디지털 정신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NHS 디지털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도 이제 열심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의 지금 석사는 잠깐 일시 정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알차게 그 경험을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